안녕하세요, 여러분. 원샷으로 끝내는 GTF, 사이다 GTF 제시카입니다. 오늘은 GTF 모의고사 마지막 문법으로 왔고요. 일단 저희 시작하기 전에 교재부터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약간 바뀌었어요. 그렇고 저희가 지금 1부터 5까지는 시리즈로 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GTF 코리아 출판 사업본부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좀 4년 전 문제라서 이렇게 수준이 많이 높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이거 저작권 때문에 제가 문제는 공유를 해드릴 수는 없고 이 교재를 살수 있는 사이트 제가 첨부해서 드릴 테니까 꼭 시험 보시기 전에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론을 듣고, 이렇구나라고 아시는 것보다 실전에 적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가 나온다거나,